정우 종합뉴스. 4월 8일 국민라디오 정우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오전 11시까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74%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13 총선 수도권의 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당일 투표할 여유가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달리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마다 있는 사전투표소 3,500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오전 11시까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74%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현재 전국 유권자 4,210만 398명 중 71만 1,60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 1.65%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문 대표는 먼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일대를 돌며 호남의 바닥 민심을 듣는다는 취지로 시민과 청년 그리고 4050 세대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문 대표는 특히 충장로 거리에서 호남의 이른바 반문 정서를 달래기 위한 광주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13 총선 마지막 주말인 내일부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의 한 측근은 어제 더민주 쪽에선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손 전 대표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손 전 고문은 직접 유세를 하거나 지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을 통해 야당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의 결정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인 인연이 있는 후보들을 현재 소속당과 무관하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파문진화에 부심했습니다. 서울 은평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가 정의당 김재남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강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야권 승리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린 김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ARS 전수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정당 지지세 보정을 위해서 김 후보에게 득표수의 20%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경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은 동작 의뢰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에도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울 동작 의뢰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종철 정의당 후보와 어제 여론조사를 거쳐 허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두 후보는 앞서 6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후 3시까지 안심번호를 통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장진용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새 야당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두 야당의 단일화는 단지 말로 떠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연대가 아니라
민생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며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만들어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대동단결의 대의와 의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국민의당의 약속 파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했던 대전시민원탁회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래구, 국민의당 선병열, 무소속 이대식 후보 3명의 단일화 추진 합의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당 선 후보 측에서 최종적으로 단일화 논의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 강래구 후보와 민주노총 출신의 무소속 이대식 후보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강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인천 연수을에서도 야권 단일화에 합의해서 여론조사 경선까지 치렀으나 경선에서 패한 한광원 국민의당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일화가 파기됐습니다. 제야 원로들은 어제 서울 종로 용산 서대문 등 수도권 32곳을 포함한 45개 지역구에 대해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야 원로 모임인 다시민주주의 포럼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명확한 승리의 길인 여야 1대1 구도를 외면하고 자기중심적 전략을 밀어붙임으로써 민주주의를 되살려달라는 다수 주권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반드시 대승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며 총 45곳의 단일화 촉구 지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전 대표를 호남에 못 가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광주 전남에서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입니다. 그쪽에서도 1위인데 그런 후보를 못 가게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문 전 대표에 대한 반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3분당으로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번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인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무서워서 2번 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었죠.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민심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어쨌든 문 전 대표가 호남의 민심을 어루만지고 달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당대표로서 또 대선주자 1위의 주자로서 호남에 가서 뭐 필요하다면 저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광주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이 종편이라든가 이런 편향된 언론에서 또 확대 보도되고 그런 측면이 많아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한편 지금 현 판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이상하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원 유세를 어제까지 67군데 다녔는데요. 예.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도가 이상하게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파동 이후 반전의 기회가 없어서 낙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가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원래 제가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국민의당이 7-8%로 고착이 되고 선거전에 막상 들어가면 4-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표를 더 얻어가지는 못해요. 자기 고정지지층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2번, 3번이 분산되다 보니까 쉽게 이길 지역도 많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거날이면 SNS에 투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잘못 찍으면 불법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투표용지를 찍거나 기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선전물이나 선거사무소를 배경으로 찍어도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엄지를 세우는 것도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4일에서 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나 상승한 4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5%포인트 줄어든 46%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층 상승은 새누리당 지지층, 무당층과 5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은 1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31살 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인 팽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 부부가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돼 강제 퇴거 조치될 예정입니다.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불법 자전거래를 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와 교보, 대우,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서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래 규모는 현대증권이 59조 원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많게는 10조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